프린세스 로디 스티커를 한번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일 처음에 있는 스티커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꾸밀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모자랑 두 번째는 이 리본입니다. 각자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해서 꾸미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모자를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. 다음 또 다른 프린세스 로디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로디는 이렇게 모자가 또 옆에 있습니다. 주건이라고 하죠. 주건을 머리에 한번 씌워줄게요. 그리고 두 번째 로디도 붙여줄게요. 세 번째 로디는 한번 고양이를 옆에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한번 이 옆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프린세스 로디도 한번 붙여볼게요. 마지막 프린세스 로디는 이렇게 왕관이 함께 들어있는데요. 왕관도 한번 붙여볼게요. 그리고 남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또 다른 것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바라기도 옆에 붙여줄게요.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프린세스 로디 꾸미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각자 마음에 드는 재료로 이렇게 로디를 꾸며보는 재밌는 스티커예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